빅토리아 아일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트라이의 성을 중심으로 평화로운 버섯마을 헤네시스,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 있는 페리온, 요정들의 마을 엘리니아, 돈밖에 모르는 골드스가 장악한 커닝시티 등 여러 마을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개성으로 모험가들의 도전을 기다리는 지역들도 있죠. 먼저 이곳은 푸른 벌판과 맑은 강이 흐르는 빅토리아 아일랜드에서 가장 평화로운 마을 헤네시스입니다. 하지만 푸른 벌판에는 귀여운 외모와 달리 행인을 괴롭히는 버섯과 돼지들이 출몰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이에 마을 주민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는 헤네시스의 수장 마노비치는 최고의 궁수로서 헤네시스 자경단을 이끌고 있는 오스칼과 함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페리오는 헤네시스와 달리 바위산과 모래폭풍, 그리고 험난한 지형으로 모험가들에게 악명 높은 지역입니다. 자연의 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키워나간 부족들도 있고,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은 다양한 몬스터들이 곳곳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비로운 늑대의 힘을 가진 소녀 티나, 가장 용맹한 전사인 붉은 늑대의 심장과 그의 아들 구르는 천둥 같은 페리온의 주민들은 강력한 몬스터와 험한 지형에도 굴하지 않고 마을을 지켜내고 있죠. 이곳은 신비로운 마을 엘리니아입니다. 깊은 숲속에 자리 잡은 엘리니아 마을 밖에는 원래는 착한 요정이었지만 몬스터가 되어버린 불쌍한 요정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물가에서는 슬라임을 자주 만날 수 있죠. 언제나 모험가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대마법사 아시모프는 이런 요정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요정인 아노스는 언제나 밝은 모습입니다. 커닝시티는 놀랄만한 기계 문명을 가진 곳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마천루가 만드는 잿빛 그림자와 공장 굴뚝이 내뿜는 검은 연기는 도시의 어두운 면이기도 하죠. 이런 그늘 속에서 사악한 무리들이 나타났고, 모험가들은 커닝시티의 뒷골목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골드스보다 약자의 편에 서서 조용히 세력을 키우고 있는 블랙아이를 더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아일랜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가 어우러지는 리스의 해변가에는 여유와 낭만이 넘치지만, 빛이 들지 않는 깊고 어두운 개미굴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만년설이 뒤덮인 북쪽 얼음산에는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더해진 과학 문명 속에서 변질되어버린 곳도 생겨났죠. 이토록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사각형의 블록이지만 단순해 보이진 않았으면 했어요. 실루엣은 심플하고 디테일이 살아있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오브젝트도 한 블록 크기로 디폼을 하되 단독으로도 완성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원작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원작에서도 앞으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질 걸 생각하니까 차라리 메이플스토리2에서는 원작에서 다루지 않았던 과거 이야기를 다루는 게 더 낫겠다 싶었어요.
원작에서 세 명의 오버시어가 세계를 창조했던 그때보다 훨씬 더 먼 옛날이에요. 그래서 원작의 인물들이 그대로 등장하진 않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메이플 스토리를 플레이했던 분들한테 익숙한 지명이나 에피소드를 넣어서 연결되는 느낌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아니요, 검은 마법사가 원작에서 주적으로 등장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대로 가져오기가 힘들었어요. 대신 메이플스토리2에서는 세계를 수호하는 라펜타를 중심으로 적의 위협에 맞서서 메이플월드를 지키는 그런 스토리를 한번 풀어봤어요.